일본 이라크 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기 보고 이제 한식 당에 왔습니다.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새끼 또 한식 먹으러 갔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외국에서 먹는 한식의 맛을 외국 식당에서 먹는 약간 한식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한 96% 97% 2%도 아니야. 뭔가 3, 4% 부족해. 근데 맛은 나. 그 오묘한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온 지 48시간도 안 됐거든요. 한국에서 떠난 지. 떠난 도착한 지 24시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저 지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머리 감고 먹을까요? 네, 이제 이거, 그거. 소주도 시켰어요. 네. 카타르에서 소주? 흔치 않습니다. 카타르 한식당에서 소주? 예,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전 내일 밤에 갑니다. 내일 밤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래도 새벽에 가죠. 여기 온 지 24시간도 안 됐거든요, 지금. 출발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내일 밤에 간다. 그럼 거의 한 48시간 만에 가는 건가? 맞아? 거의. 근데 세 경기 보고. 죽음의 일정은 맞아. 세 경기. 이 축구 일정 어떡합니까, 여러분? 못 말려. 내 축구 일정. 야, 11월하고 1월하고 카타르가 다르네. 그때 더웠잖아, 그게. 12월 그때 더웠어. 더웠어. 근데 뭐야? 이거 진짜 지난번에는 토르피파 이글랜드가 빡세긴 했나 봐. 또 그때 코로나도 걸렸던 거 같아. 아팠잖아 너. 어? 아팠잖아. 나도 마지막에 아팠는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인 게 뭐가 붙냐면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먹으면 뭔가 느낌이 새롭고 또 여기서 먹으면 똑같은 오이 김치인데 뭔가 모자란 듯한 그 오묘한 그 느낌이 여기가 외국이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한식당 좋아해 나. 이거 한 이유가 1년 전에 이제 삼겹살 토크가 있었죠. 아, 그래, 나 그 얘기할게. 오케이. 나 진짜 이제 그 카타르 얘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때 이 얘기도 그때 이전에 했었어. 왜 잉글랜드까지 가서 삼겹살을 처먹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피시앤칩스를 먹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 있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스타트부터 뭔가 내가 준비가 덜 됐고 내가 부족함을 좀 드러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그럼 그 잉글랜드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삼겹살 처먹었냐? 그때 우리 일정이 진짜 사실 나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빡세게 짰었어요. 그래서 호텔을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미 눈은 천근만근이고 다 마트에 간 상태였어. 공항 내리고 왔다 갔다 숙소 정하고 왔다 갔다 포르투갈 갔다 시작해가지고 그럼 또 이렇게 또 나오겠지? 내가 여러분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일정 짜내니까 씨발 그 얘기하면 또 한 번도 없잖아. 그쵸?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왜 삼겹살을 처먹었냐잖아. 그래서 일단 보세요. 어디 딱 식당 갔어. 전혀 모르는 식당이야. 영어야. 아, 영어 괜찮아. 읽을 수 있지. 근데 뭐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뭔지 무슨 맛인지 잘 모르잖아, 외국 가보면. 그래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진짜 그거 하나.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딱 갔는데 음식까지 입에 안 맞아. 아니면 이상한 걸 시켰어, 실수로. 그런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한 식당을 간 거다. 딱 그것뿐이에요. 네. 그 설명이 됐어? 아, 그럼요. 그 변수가 싫었어, 변수가. 경험이야. 이번에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잖아.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일본하고 이라크 경기였잖아요. 제가 일본 경기를 보면서 카타르에서 비상을 외칠 줄 몰랐습니다. 현장에서. 그 비상 때문에 경기장 후토크가 올라갑니다. 근데 비상만 전혀 후토크를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쉽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 생각하면 이제 카타르 왔으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당연히 뭐 씁쓸함은 있지만 뭐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나 지금 카타르 세 번에 두바이 한 번이거든? 네 번인데 이제 살면서 그것도 이제 지금 지난번 아시안컵하고 이번 아시안컵 했을 때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던데 오빠 피 검색해보라고 오빠가 중국 피 있다고 그렇게 끌리는 거 보면은 중국 피 있다고 진짜 신기하더라니까 내가 그때 카타르 오고 내렸는데 다 아는 데잖아 내가 허수심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가 뭐냐면 야 진짜 이 카타르라는 나라 이 요만한 나라
그리고 94년 그 도하의 기적 그거 할 때 나도 TV로 봤던 어렸을 때 그 나라 나랑 관련도 없고 연도 없을 거라 생각한 나라를 내가 1년 새에 세 번이 나오네. 이거 1년 새에 세 번 나오구나 진짜. 그냥 네가 이거 뭐죠? 중심인 거 같은데? 어, 중심? 나 근데 느꼈어. 나 월드컵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 경비장 갔을 때. 그렇지. 되게 적진 않지만 적당한 인원이 모여서 경기 즐기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기가 덜 빨리는데 월드컵 때는 진짜 막 굉장한 사람들 헛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막 택시 타고 막 걸을 때도 막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은 확실히 아시안컵이니까 개인당 공간이 할애가 되거든요. 개인당 공간이 보장이 되거든요, 사실. 그잖아. 막 이렇게 하나 되고. 그래서 진이 덜 빠져. 난 그래서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나봐, 확실히. 네, 2015년에 그냥 기자만 할 때 호주 아시안컵에 우리가 준우승할 때 그때 되게 좋았거든. 근데 결승이 우리 호주랑 우리랑 했을 때 7만 6천 명 좋았나? 그때 분위기가 있는데 한 번 더 결승 가면 좋지 않나? 결승전 가면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나 오는 건 상관없어. 근데 왜 이렇게 머냐? 아, 뭔가 유럽 갈 때하고 또 느낌이 달라. 여기 뭐, 10시간 반 오잖아. 뭔 느낌이나. 우리가 큰 대회에서 일본 만난 게 진짜 그 2011년. 근데 승부차기로 졌잖아요. 그때도 카타르 였어. 지난 월드컵 때는 뭐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한국 경기 16강 가가지고 했을 때 그 느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그 일본 이라크 개재밌더라 진짜. 그 우리 특유의 이 아시아권에서 하는 그 특유의 그게 있고 또 이라크 애들이 등빠른 또 유럽 애들 같잖아. 그래서 이게 일본 애들과 이라크 애들이 맞붙는 그 재미가 힘과 그 일본 특유의 기술 우리 맞붙었을 때 그 축구가 진짜 볼만했는데 힘이 이겼지. 오늘은 힘이 이겼어. 일본이 답을 못 쳤더라. 이번에 내일 가서 좀 아쉽죠. 어? 내일 가서 좀 아쉽죠. 이틀 있는 거거든요. 48시간 뛰기. 네. 근데 그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선가 축구를 계속하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나 뭐 리그왕이나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컵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확실히 내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 어디 그렇게 있어도. 그래서 그냥 가서 일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일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마음 힘든 것보다 몸 힘든 게 짜인 것 같아. 신경이 괜히 쓰이는 거 쓰이고 괜히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일하면서도 간만에 애들하고 같이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간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주말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 스케줄 맞추다 보면 갈 수밖에 없잖아. 뭐 정윤이한테 얘기하거나 세빈이한테 맡기고 그럼 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하고 있는 거잖아.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건데 내가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내가 오늘하고 내일은 일하는 거니까 나는 아쉽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되게 스펙타클하거나 재밌는 나라가 아니라서 저는 여러분 한국이 제일 재밌거든요. 진짜 한국 가면 저 빨리 골프 연습해야 되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방송 해야 되고 에? 또 이제 편하게 앞에 가가지고 순대국밥 소주 한잔 해야 되고 한국이 제일 좋아. 깔끔한 한국 경기 보고 바로 밤에 가거든요. 에, 딱 좋아. 아우. 아무튼 이 좋은 기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일 한국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확실히 요르단이고 뭐 바레인이고 뭐고 이제 저 중동 쪽 애들은 꼭 두세 명씩 빠르고 힘 좋고 기술 좋은 애들 있어. 아. 걔네들한테 한국 좀 먹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아 진짜. 꼭 있어. 청영이 아까 저 트레이닝장 같이 있었는데 막 기자님들이 아 뭐 청영이 이제 막 애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하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어디 그 트레이닝장 보나 기자들 있을 때 보면 청영이한테 다 인사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다. 청영이 엄청 지금 거의 그거야. 한국 축구계 미우라야. 왜 한국 축구 기자회사 기자 사이에서 그만 돌아오는 거야 씨가 지금? 미우라. 거의 그 정도다 이거 지금. 예, 뭐 그만.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다고. 아이 회사 일하러 왔는 거야. 아 근데 오늘 나는 김승규 다쳐가지고 되게 짠하더라고. 가족들도 다 와 계신데. 아 근데 김승규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내일 잘 응원하고 또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도 금방 돌아가고요. 네. 그 16강 한일전 한번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16강에서 붙으면? 나 한일전 16강에서 붙잖아? 나 일본 관중하고 싸울 수 있어. 아, 싸우지 마! 왜 싸워? 네가 왜 싸우지 싸우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스미마셍 이러고 스미마셍 하지메 마시테 간바떼 와타시야 한국고 인스타TV 유튜브요 이러면서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고 한국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타르에서 취하다 아 근데 먹으면 취한다